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흔히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모습은 결코 불길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론조사 구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 시절의 윤석열 지지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아주 폭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듯 합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즉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니까 합참이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이라고 아주 특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미상 발사체다 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또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 대사가 참석을 해가지고 북한을 막 규탄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것도 정권 교체의 효과입니다. 이 정권 교체의 효과가 우리 한국 사회 전 분야에서 퍼지면은 이 분위기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10일, 11일, 12일, 3일 동안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잘한다 52%, 못한다 37%. 역대 대통령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52%는 역대 대통령이 취임 첫 주에는 보통 70%, 80%까지 지지율이 높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시절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잘한다 52, 못한다 37%인데, 이렇게 낮게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전망을 물어보았더니 60%가 잘할 것이다. 28%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데, 놀랍게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40%에서 45%로 한주 사이에 5%포인트나 오르고 민주당은 41%에서 31%까지 1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무슨 일을 했는지 대충 짐작해 가죠. 아마 이 조사에서 어떤 정당 지지율이 한주 사이에 10%포인트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청문회 때, 그 민주당의 강경파, 금수완박을 주도했던 철엄회 멤버들의 아주 추태가 생생하게 중계된 게 이게 결정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엄회가 아니라 바보 철엄회로 밝혀졌지만은, 이게 앞으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율 45%, 민주당 지지율 31%나 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다라는 여론도 꽤 높아요. 44%, 적합하지 않다는 36%,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적합하지 안타가 45%가 나 되고 적합하다가 24%. 한동훈 적합하다 44, 부적합하다 36은 조금 짠 평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좌우로 쫙 갈리는 이런 여론 구도에서 44대 36으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적합하다가 높다. 이거는 역시 한동훈 후보자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윤석열 잘한다. 52%, 전국 평균이 52%인데 전라도 지역을 빼면은 다 잘한다가 높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잘한다가 51%, 충청도가 59%나 됩니다. 충청도 사람들 지금 속으로 야, 충청도 대통령 나왔다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충청권이라면 여기 뭐 충남, 충북, 대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68%, 부산, 경남 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구조상 서울, 충청권, 경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성공을 뒷받침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40대에서는 잘한다 44, 못한다 45, 막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론조사, 또 여론조사 아주 이거 좀 흥미롭게 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저 분당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51%입니다. 반대는 34%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찬성이 37, 반대가 48입니다. 이것도 안철수는 좋게 보고 이재명 출마는 좋지 않게 보는 여론이 많다는 거죠. 이것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상승, 민주당 지지율의 폭락, 그리고 윤석열 이 국정평가의 상승 등을 합쳐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즉, 윤석열 대통령 취임, 그리고 한동훈 청문회, 이두 개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민주당의 폭락, 국민의힘의 폭등세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곧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6월 1일이니까 뭐약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면은 윤석열 행정부에 큰 힘이 붙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 하나는 별로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은 서울에서의 시의원 선거입니다. 지금 시의원이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뭐한90몇 퍼센트가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뭘 해보려고 해도 계속 태클이 걸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들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면은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 아주 큰 일을 할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 다음에 있을 4년 임기가 끝난 1년 뒤에 있을 2027년, 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